시간입니다. 저희와 함께 편안한 시간 함께 하시면 정말 반갑습니다. 먼저 작가분이 너에게는 나에게는 소리 좀 질러주세요. 너에게는 해질녘 모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작은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
우리나라 일생에 대해서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틋한 마음을 노래로 진미령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.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애틋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인데 저희 사장님이 내일 딸을 내놓잖아요. 맞아요. 결혼식을 하는 우리 사장님이 아빠의 마음으로서 또 이런 비슷한 감정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며 딸을 키워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그렇죠? 제 내일 저희가 이제 축하해주러 또 갈 건데 부디 내일 사장님 많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막 울고 같이 울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. 멀리서 그리워지며
그대로.